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와 경북은 오늘 대체로 맑고 여름처럼 더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9.3도, 구미 29.1도, 안동 27.4도, 포항 29.5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았습니다. 내일은 막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겠고, 아침 최저 기온 대구 16도,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0도까지 올라 오늘처럼 덥겠습니다. 대구기상대는 모레 낮 최고 기온이 대구 25도에 머무는 등 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소방안전박람회가 오늘 대구에서 개막했습니다. 최신 소방 장비가 대거 선보여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 바이어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최초로 개발된 이 소방 장비는 CCTV처럼 생긴 두 개의 화재 추적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불꽃과 열을 동시에 감지해 길게는 75m까지 물을 뿌리는 무인 소화 장비로 소방차에 탑재할 수 있어서 소방관이 진입하기 어려운 곳에도 화재를 진압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문화재라든지 또 플랜트 위험물 저장소에 이렇게 소화할 수 있도록 특별히 개발한 장비입니다. 이 업체가 생산하고 있는 화재 감시 센서는 유럽과 남미, 아시아 등 세계 70여 개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불이 났을 때 연기나 열보다 빛을 먼저 감지해 최대한 불을 빨리 끌 수 있도록 만들어져 해외 바이어들도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And they are making very good product and they are very successful worldwide. So I'm hoping to get long-term business with Korean companies. 올해 12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국제 소방박람회에는 19개국 270여 개 업체와 기관들이 참가해 최신 소방 장비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해외 바이어 수출 상담과 소방 전문 세미나, 아시아 소방 검정 기관 협의회 총회도 열리는 등 아시아 대표 소방 안전 박람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방업체들이 생산한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아울러서 각 업체들 간에 서로 간에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모레까지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는 어린이 소화기 분사 체험과 심폐소생술 체험 등 어린이와 성인을 위한 체험 코너도 다양하게 마련돼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경북지부는 경북 지역 초중고 10곳의 인조잔디 운동장에서 납과 육각크롬 등 중금속 함량이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학생들 눈과 코, 입으로 중금속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조사한 자료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체에 유해한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를 폐기하라고 촉구하고 학생과 교직원 건강검진 등을 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우리복지연합은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의 지난해 세입 세출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요 9개 사업의 사업 운영비는 전체의 20.7%에 불과하지만 인건비성 경비가 25.4%로 더 많고 대구지사의 정규직 18명의 평균 연봉이 5천만 원이 넘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는 사업 운영비에 교통비나 수수료 등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를 감안하면 지난해 사업비는 51.7%, 인건비는 18.2%라고 해명했습니다. 4대강 사업 이후 논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육상 골재 채취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골재 채취 업체나 논을 임대하는 농가 모두 서로가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동시 서우면의 한 평야에 올봄 농사를 위한 땅고르기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난해 한 골재업체가 2만 7천여 제곱미터의 논을 임대해 골재를 채취한 뒤 원상복구하는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이 종료된 이후 하천이 아닌 이 같은 논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육상골재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동시의 경우 육상골재 채취량은 지난 2012년 7만 6천 톤에서 2013년 13만 7천 톤, 지난해는 14만 7천 톤으로 늘어났고 올해는 이미 1사분기까지 9만 6천 톤으로 전체량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육상골재가 증가하는 것은 4대강 사업 이후 모래퇴직이 원활치 못하고 진흙성분으로 변해
품질이 좋지 못하고 허가도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하천 모래는 많이 고갈이 됐고 사대강 개발로 인해서 보 같은 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 자연적인 모래는 이제 거의 뭐 구하기가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농가 역시 직접 농사를 지으면 660제곱미터, 즉 200평가 한마지기 소득은 70만 원 정도지만 임대하면 160만 원으로 2배 이상 높습니다. 또 새로운 흙으로 원상 복구하면 지력도 좋아져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습니다. 임대를 주면은요, 임대 주는 사람도 수입이 괜찮습니다, 사실은. 괜찮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지면 농사에도, 농사도 좀 더 잘 되고, 사토리 가지고 나락이 잘 안 되는데, 이래 함으로써 나락이 더 잘 되죠. 안동시와 예천군 등 일부 자치단체는 아직 4대강 공사 때 채취한 골재를 판매하고 있지만, 조만간 바닥이 나면 육상 골재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1.4분기 대구의 건설 수준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늘었는데 경북은 지난해보다 104%나 늘었습니다. 대구는 토목공사가 줄어든 만큼 주택관공서 건축이 늘었는데 경북은 주택공장 건축과 철도, 발전소 건설 같은 토목공사가 많이 늘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의 고용률은 58.8%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5%포인트 올랐고 실업률은 3.7%로 0.3%포인트 내렸습니다. 지난달 대구의 취업자는 지난해보다 1만 5천 명이 늘었는데 지난해 2월 이후 취업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경북의 고용률은 62.7%로 지난해보다 1.1%포인트 내렸고 실업률은 3.2%로 지난해보다 0.3%포인트 올랐습니다. 경상북도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달 대구 경북에서 열린 세계 물포럼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하고 오늘 도청 회의실에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물 관련 기술 확산을 위한 월드워터 파트너십 구축과 아시아 물위원회 창립 등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저개발국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새마을 세계화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5분쯤 안동시 태화동의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로 된 음향기기 창고에서 작업 중 불이 나 내부 66제곱미터와 안에 있던 앰프, 스피커 등 음향기기를 모두 태워 소방서 추산 2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서는 철판 절단을 하다가 불씨가 창고 내부로 옮겨 붙었다는 근로자 32살 권모 씨의 증언을 토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건강기능식품과 온수기 등을 암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해 모두 9억 원어치를 팔아 7억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한의사 74살 박모 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